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2%, 그 코스닥이 1.2%, 양시장 모두 다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은 1172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180원대, 1190원대보다 좀더 낮아지는 양상인데, 그만큼 이 달러화에 대한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달러화를 좀더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환율이 이미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미국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9월 달이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한번 같이 보시겠고요. 두 번째 이제 디지털 뉴딜이 오늘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일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디지털 뉴딜을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적중하면서 이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재평가를 좀 받는 부분이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핵심 종목군들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단 미국 장인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나스닥을 보시면, 자, 고가 권역에서 지금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자, 이런 하락 이후에 반등, 하락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는데 반등에 대한 폭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를 기점으로 저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4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박스권 형태를 좀 띄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이 위에 이 11,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가지에 대한 충족 조건을 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미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돼줘야 됩니다.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추가적인 5억 달러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 경기 부양책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미국 장도 유동성 자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구심,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의 건전한 조정 구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신고가를 가는 거지만 여기에 올릴 때까지에 대한 힘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좀더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좀더 이어지고 있다. 자, 하단에 보시면 6,6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0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포인트만 보더라도 약두배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에 대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 봐야겠죠. 그러면 이 조정 자체를 잠깐 주고 난 다음에 올리기에는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강하게 못 준다면 결국에는 옆으로 행보를 좀더 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간적인 조정이 좀더 나타날 여지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냥 결국에 미국장이 방향성을 가지 못하고 횡보세를 좀더 붙인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수에 대한 상승보다는 횡보를 조금 보이면서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은 중국 증시를 조금 봐야 되는 날이에요. 자, 중국 증시가 상단에 있는 이 다시 한번더 60일 선이죠. 추세적인 구간 자체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락을 좀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3,240포인트가 나왔었는데, 자, 3,240포인트면 요 자리 있거든요. 요건 이제 어제까지의 내용이고, 결국에는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이 한번더 형성됐다는 거죠. 지금은 이 고가에 대해서 어제 돌파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자리를 올라타줘야지만 우리가 좀더 돌아갈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도 지금 연일 미국이 중국 대리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3,240포인트에서 하단에 있는 3,200포인트까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방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매기세가 제대로 쏠릴 수 있겠지만 지금 하방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망세가 좀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장 후반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장중에는 그래도 또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국내 증시도 지금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디지털 뉴딜에 대한 재평가 핵심은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뉴스가 좀 있었어요. 자, 정부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중에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한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자, 정책형 뉴딜 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서 정책형 뉴딜 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 업종 등을 제시를 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 설명회도 개최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 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것이, 자, 스마트 산단, 스마트 산업 단지에, 그린 디지털 뉴딜을 입힌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에 실행 전략을 발표를 했고, 가스 터빈 사업에 대한 경쟁력 방안,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뉴딜 펀드라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에요. 그런데 이 그린 뉴딜 안에는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 해당한 종목군들은 이미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적인 매기세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택트 관련주들 많이 올랐지만 그 외 부수적인 종목군들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디지털 뉴딜 안에서도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많이 올라갔었죠. 뭐 가비아나 KINX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더존비전이나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최근에 한글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야들 자체가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올라왔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부진해 아직까지도 빠져있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결국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부의 뉴딜 펀드 내 포함되어 있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 축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오르면서 거기에 안에 있는 종목군들, 자, 처음에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뭐였습니까? 수소차 부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수소차 부품주 안에서도 간접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 수소에 대한 생산 기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움직였죠. 이 수소라는 테마 안에서도 확정되는 양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풍력을 직접적으로 설비하는 업체들이 올랐고 그 다음 태양광 업체들이 올랐고 다음에 풍력 설비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기세 자체가 점점 확장되면서 산업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냥 디지털 뉴딜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포털 사이트 관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 올라온 건 뭐였습니까? 바로 보안 관련주가 올랐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더존비존 고가권역을 따라갈 거 아니고 카카오를 고가권역 따라갈 거 아니고 네이버를 고가권역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보안을 사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일요일날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보안 관련주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것이 오늘 시장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보안 관련주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나타냈느냐라는 건데, 자, 오늘 일단 K사인이 일요일날 여러분들 공개방송 추천주였습니다. 그죠? K사인이 오늘 다시 한번 더 19%를 뽑아내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어요. 오늘 28%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윈스. 윈스는 이제 고가권역 찍고 조정 일부 보이고 있는 거 휴네시온. 작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도 장중에 변동폭 상당히 높이면서 장중 17% 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또 뭐가 있어요? 큰 종목 중에 라온시큐어 같은 종목들도 있죠. 라온시큐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11%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좀 더 작은 종목과 상대적으로 작은 휴네시온이라든지 또는 K사인 같은 종목군들이 더 잘 움직였고, 조금 더 규모가 비교적 컸던 종목군들은 장중 상승폭을 보이다가 일부 조정이 나왔다. 그럼 이대로 여기서 꼬라박을 것인가? 밑으로 빠져버릴 것인가? 자, 산업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는 단기 고점 형성되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대부분도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했죠. 산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진다 했잖아요. 추세적 매매는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였죠.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을 주면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업에 대한 섹터군이 꺾일 수 있는 산업군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안이라는 것은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IT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또는 화상 솔루션을 하거나 무슨 솔루션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보안이라는 이슈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결국에는 개인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얘기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도 상대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나이스 평가 정보죠.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조정은 일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개인 신용 정보 관련된 업체들 또는 데이터 3법 관련된 업체들도 꾸준하게 눈여겨보자. 바닥권역에서 분명히 밖에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결국에는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재료를 보고 있거든요. 9월달은 뭐다? 실적보다는 바로 재료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9월달입니다 자, 보안 관련주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이런 보안 관련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음성으로 들으실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편하게 또 음성으로 무료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음성으로 들으시거나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관심 종목인데요. 일단 옵트론테, 그리고 아미코젠, 그리고 필옵식스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 거 이 두 가지는 안 고쳐졌습니다. 지금. 자, 지금 옵트론텍부터 한번 같이 먼저 보시면, 자, 옵트론텍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 센서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광학 렌즈를 생산,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소니를 잡는데 가장 혈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미지 센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미지 센서 분야는 소니가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따라잡고 있는 추격자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옵트론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미지 센서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옵트론텍에 대한 주가는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이 이제 아미코젠인데요.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료를 만들어내는 아미코젠에 대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자, 이제 필옵틱스인데요.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OLED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포토 공정 자체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 99%입니다. 하지만 이 포토 공정에서 우리가 빛을 비춰 가지고 이 공정을 행해내는 기계를 우리가 노광기라고 하는데요. 그 노광기 같은 경우에 메이드 인 재팬이 99%, 100%에 가깝습니다.
EUV 같은 경우에도 이 노광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EUV도 결국 네덜란드 업체 거죠. ASML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피롭틱스는 거기에 따른 기술력은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국산화에 대한 이슈도 이 피롭틱스에게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상승 추세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을 다 보셨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일과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조정폭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 저희 가족분 중에 마지막에 마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팅창에 올라왔던 글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 보니 설렙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한 주나 두 주 뒤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빠졌던 종목군들이 올라갈 거를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보고 있으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봐요.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죠? 항상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느냐는 거죠. 하락했을 때 내가 자신있게 매수를 했던 적이 있었냐, 또는 상승했을 때 내가 욕심을 버리고 이익실현을 한 적이 있었느냐,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승할 때 내가 거기에 추격 매수를 하고 있고 하락할 때 내가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서 큰 수익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다들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욕심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빠졌을 때는 공포를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포를 이겨내시면 좋겠고, 욕심을 조금 버리신다면 더욱더 그 버렸던 욕심이 오히려 수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고, 자 이렇게 8월달 매매 내역인데요,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 내일 또 즐거운 매매할 수 있도록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